0394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은는 2000년 온라인 주식 위탁 영업에 특화된 증권사로 시작하였으며,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저축은행, 키움에스저축은행, 키움인베스트먼트 등의 종속회사가 있음 우수한 시스템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브로커리지 부문에서 2005년 이후 17년 연속 주식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마이비 부문 강화, 안정적인 파이 수익 추구, 대형 홀세일 하우스 구축을 추진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 2022년 4월 국내 9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됨. 기업개요 대시 2000년 4월 설립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대시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저축은행, 키움에스저축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 등 다수의 국내 기업과 인도네시아, 홍콩 등의 해외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대시 동사는 전통적인 증권사의 형태를 벗어나 증권업을 매개로 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은행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음 재무 대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였으나,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파생상품 관련 이익, 이자 수익, 외환거래 이익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수익 규모 크게 확대 대시 큰 폭의 영업수익 증가와 수수료 비용 감소에도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과 파생상품 관련 손실, 이자 비용 등 증가하며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대시 금리 인상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와 증시 하방 압력이 예상되나, 종합금융투자사업으로 진출, 브로커리지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 확보 등으로 영업수익 성장 전망. 2023년 2월 21일 12시 1분 기준 장중 키움증권의 시가총액은 2조 8,18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키움증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8위입니다. 키움증권의 상장 주식수는 2,621만 9,500 열세 주입니다. 키움증권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키움증권의 퍼은 5.57배이고 추정 퍼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2,8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9,4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316원이고 추정 EPS는 19,02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7배, 16만 1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2만 4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737억 원, 9,690억 원, 12,08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620억 원, 7,062억 원, 9,102억 원입니다. 키움증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53번지 0.6% 사인이고 유보율은 2,889.20%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8.02이며 전일 대비해서 2.90 더하기 0.12%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1.35이며 전일 대비해서 2.46 더하기 0.31%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2023년 2월 21일 12시 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0만 7,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만 5,700원보다 1,8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만 6,0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종가는 10만 7,500원이며 주가가 키움증권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종가는 10만 7,500원이며 주가가 키움증권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키움증권은 는 거래량 23,08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5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33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006주, 한국증권에서 1,930주, NH투자증권에서 1,78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6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5,129주, 키움증권에서 2,407주,
한국증권에서 2245주, NH투자증권에서 119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1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02,57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7,76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키움증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